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이은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약 16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지에서 장관급 이상 고위직에 오른 인물 단 한 명입니다. 바로 프랑스의 클레르 펠레랭 문화부 장관입니다. 펠레랭 장관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났는데요. 이분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두 사람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하루 앞둔 북한 축제 분위기 고조되고 있습니다. 종북 콘서트 논란이 있었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도 방북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송영선 전 의원,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문영철 군사전문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 이제 북한 최대, 아마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축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평양 외곽에 위성사진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천막 800여 동, 화물차 700여 대. 천막 800여 동이면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번 보니까 사상 최대 정도의 인원이 동원된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물차 700대, 천막 800여 동. 대표님, 북한 계실 때 저 정도로 많은 인원이 천막이 800동씩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북에 있을 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800동씩 투막을 쳤다 이런 얘기. 예. 뭐 때문에 저렇게 지금 이게 겨울에도 아니거든요. 춥지 예. 않고. 그런데 그만큼 엄청난 인원이 저기 동원됐다는 얘기. 지금 엄청나게 보이죠. 위성사진에 텐트가 무려 800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이제는 이게 위성 사진, 위성이라든가 이렇게 북한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이미 전에 다 들였다 볼 수 있으니까요. 국제사회에서. 예. 예. 그걸 아마 감추기 위해서도 저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게 저런 거 이제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예. 예.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지금 위성 사진을 꼼꼼히 분석한 전문가들 얘기가 신무기, 그리고 예병식 때 새로 보여줄 무기는 안 보입니다. 일단 뭐 무수단이 미사일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KN-08 예.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제 모습을 안 드러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 행사가 임박했을 때 그 이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 일부는 그 천막 속에 이미 가 임의로 이미 위장이 돼 있을 것이다. 위장이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축제 분위기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평양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평양도 뭐 동원도 많이 되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뜨겁게 예,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중국 전승절 열병식 바로 얼마 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보통 사람들은 북한 열병식 70주년 관심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관심이 없죠. 다만 정말 지도자가 정말 지도자, 참된 지도자 맞는가?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동원되는 인원,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초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 예. 전 주민이 2년 이상 먹을 식비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 정말 21세기 이상한 나라가 우리 중국 옆에 있다라는 식으로 예. 생각하고 있죠. 지금 나온 모습이 그 이상한 나라의 수도의 어제 오늘 모습입니다. 저 꼬마들, 아이들도 빨간, 북한 애들은 다 이렇게 빨간, 뭐, 이게 뭐죠? 스카프 같은 걸 많이 하네요. 빨간색. 예, 빨간색 하고 있고. 균형을 뒤뚱뒤뚱 하면서 예, 어린아이들이 아, 저걸 김일성 색깔이니까 김일성 색깔이니까 태양절 빨간색 그랬어, 빨간색 예, 저거는 이제 군인 열병식 하는 군인도 아닌데 일반 대중들도 막 흔들고 동원을 합니다. 우리 박 대표님 계실 때도 뭐 행사 있을 때 뭐 흔들고 이렇게 동원하러 동원돼서 갔습니까? 네, 예, 그 전체주의 국가니까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 제일 어렸을 때 9살 때 저 이제 그 대열 맞춰가지고 야. 그런 이제 열병식은 아니지만 그때 9살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죠. 예, 2학년. 예. 그때부터 뭐 11살부터는 이제 소년단 아닙니까? 소년단 예. 이제 소년단 넥타이라고 하는데 빨간 것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빨간 넥타이 경축 그, 70주년. 예. 11살 때부터는 그 소년단 조직이라는 예. 그런 데 이제 소속돼 갔고요. 그 아침에 우리들 소년단 사열식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됐는데 11살 때 아침에 7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 꼬마들이 예. 저렇게 하루 종일 하다 보면요. 그 11살짜리 애들 뭐 합니까? 예. 다리 부릅트고 예. 그 두 달을 연습합니다. 두 달 동안. 예. 저희는 좀 위험한데 뒤뚱뒤뚱거리면 저 혼나는 거 아닙니까? 저 어린아이라도 저 이렇게 혼날 것 같은데. 예. 북한 70주년. 저렇게 꼬마 때부터 저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면 뭐 김일성 사진에 뭐 비 맞는다고 울고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뭐, 예. 북한의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한 50% 이상이 완전히 이 소위 말한 세뇌에 의한 김일성부터 예. 세뇌에 의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가질 수가 없죠. 아까 우리가 1조 정도 예산 얘기인데 1조가 뭐 북한 1년 GNP가 50조입니다. 예. 거기에 1조를 저기 쓰니까 완전히 이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드는 게요. 저기에서 저렇게 지금 한복 입고 흔들고 하면 저 하는 동안은 굉장히 흥분도 되고 신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가 대단해 보이고 울고불고 뭐 이렇게 사위 종교에서 막 네. 울고불고 하듯이 사실 엄청나게 보면은 아주 울고요. 저 나이 많으시는 분이 저렇게 됩니까? 그것을 저게 예, 집단 히스테리라고 하죠. 이제 말씀하신 네. 게 광신적인 집단 네, 히스테리입니다. 히스테리. 예. 저 평양시 주민들 저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모릅니다. 저기 나가는 사람은.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저는 행사에 좀 빠져달라고 뇌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아, 빠지게 해달라고? 예, 예. 예. 그 진짜 뭐 잘 나간 사람들은 저기 나와가지고 그 떼앗빼지 내려줘야 좀 힘들게 꽃을 들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로 빠지려고 노력합니다. 예. 이번 열병식 준비하면서 김정은이 지금 나오는데 중국보다 더 크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예. 중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중국보다 더 크게 준비하라. 중국보다 더 잘 먹여라. 왜 그런 말을 못하는가.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잘 먹여라. 그런데 네. 김정은은 그래도 그나마 북한 주민을 그나마 잘 먹고 잘 살았던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김정은이 육성연설 할 것 같습니까? 가장 큰 행사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2013년에 안 했거든요. 예, 예. 안 했으니까. 근데 70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는 사실은 뭐 그렇게 전 세계를 하여튼 불편하게 했는 일단은 장거리 로켓을 지금은 안 쏩니다. 제가 볼 때 10월 20일 넘어가 다시 봐야 되겠는데 예. 안 쏘니까 뭔가 자기를 드러낼 뭘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육성 뭐 연설이 나올 개연성 아, 보겠습니다. 제가 급한 것은 이미 잘 먹이라 그랬는데 최근에 왜 있지 않습니까? 자애로운 아버지인 예. 척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무슨 막 동물원도 만들고 그래서 아마 좀 친절한 척 하면서 연설을 육성 연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2012년도에 태양절 때 김정은이가 후계 구도를 굳히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첫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김정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돌수를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뭐 비싸는 것도 아니고 최후의 승리를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저 아직 정치물이 안 들었죠. 권력물이 안 들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 4개월 후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 보이고 권력을 성계를 받았지만 권력자로서의 모습과 위험을 갖추기에는 아직까지 어릴 때 외국에서 유학받은 이런 것들이 그 흔적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아마 근데 이번에 3년 사이 너무 많이 변. 이번에 육성으로 하면 좀 더 멋있게 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멋있게. 얘기는 아닙니다. 조선인명의 조직자이고 영도자인 조선노동당의 뭐 영광이 있으라 이런 소리 한마디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저는 방금 얘기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네. 예. 그 동안에 허리띠 엄청 좋은 걸 아는 거죠, 김정은도. 근데 이제. 이번 행사를 앞두고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선 시 물난리 난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민들이 힘든 곳을 어루만진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나선 시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조선중앙TV가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김정은의 어떤 속내랄까요?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께서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로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박 대표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네. 그런 건데 네. 진짜 그 왜 김정은 이렇게 오면 김정은하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몇 시간 기다리고 막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인가 아니라 온다기만면 한 열흘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그 연습하지요. 아니 그런데 예. 정말 김정은하고 사진 한번 이렇게 찍고 싶습니까? 진심입니까? 아니면 이 주민들이 예. 속으로는 뭐 비웃습니까? 제 생각에는 50% 50%거든요. 아, 50. 왜냐하면 김정은하고 가까이 사진 찍는다는 게 자기 어떤 미래가 또 담보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하고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신분이 이제 전환되거든요. 신분이요? 신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찬스로 노려가지고 그런 거지. 그 사람을 정말로 그 이제 흠모하거나 그 극진이 예. 이제 따라가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저 사람하고 살짝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성분 나쁜 걸 성분 세탁이라도 한번 해보자. 성분 세탁. 그 마음이 첫째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나이 어린 애들은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신의교에 가니까 예, 신보다도 더 위대한 인간으로 10년 이상 신의교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 인간이 그 김일성, 김정일, 그 북한 정권이 가장 나쁜 게 뭔가? 우리 인간이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그 사고를 이제 모두 뺏었다는 거죠. 인간을 정신적인 예. 노예로 만든 겁니다. 저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까 나선 씨를 보여주면서 조선중앙통신이 나선 씨 수혜 때에는 정말 성냥갑같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걸 보여줬는데 지금 김정은이 찾아왔을 때 그게 나선 씨 수혜 지역 아니에요. 그리고. 껍데기 널씬하게 지어놓은 가짜 아파트 실제로 안에 전기도 안 들어가고 뭐도 제대로 안 되는 걸까 이거 보여주면서 나선 씨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게 수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좀 뭐 한 서너 살 먹은 애들도 판단이 될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속이자고 하니까 북한 내에서 이미 세뇌 공작이 된 사람들은 마지못해 믿지만 국제사회 신뢰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벌 받는 것 같습니다. 이날 천둥 번개 폭우 온다고 하거든요. 내일 네. 북한에 천둥 번개 폭우가 오면 야 한번 그렇게 돈 들여서 했는데 어떡합니까? 보니까 천둥 번개 저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거 제가 괜히 걱정되는 것이요. 그 가짜 미사일 그 네. 비에 젖어가지고 녹았는 네. 안에 페인트 칠한 거 내리면 어떡합니까? 여태까지 준비한 거 예. 뭐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근데 분위기는 막 뜹니다. 저 김정은이 수카르노의 별상 인도네시아가 주는 건데요. 이게 상을 받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시아의 성자로 불리는 마트마 간디 네. 간디 선생이 받았던 일종의 평화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수카르노의 별 그러니까 일종의 평화상을 받는다? 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평화를 위해서 뭘 기여를 했습니까? 저 똑같은 상을 2001년에 아버지가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그대로 주는 건데 인도네시아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근데 뭐 저기에서 주는 명분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외세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그 미국식의 제국주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당신 나라를 지켜줬다는 건데 저 주는 의미가 굉장히 국제사회에 대한 하나의 반격인 게 지금 김정은이가 ICC에 제소돼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예, 인권에서 예. 가장 못할 짓을 해가 제소됐는데 저걸 줌으로써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라 그러니 혹시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좀 이렇게 좀 뭐 도와주고 아이 그럼요 들어와, 당연하죠. 이 센터 자체도 자기들의 그 알량한 명예를 이것으로서 깎아내린 거 지금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요. 예. 김정은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서 명분 자체도 뭐 제국주의에 반한다라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인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인도네시아 스카르노 센터 대통령의 딸이 지금 이사장인데요. 예. 그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높습니다. 아~ 네. 네. 북한이니까 이걸 여론이. 갖다가 상을 받았다고 지금 뭐 선전하려고 하는 예. 거 주목할 필요도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우리 저 뭐죠? 그 F-35 하는데 예, KF-X 사업에도 지금 뭐 예. 방해하고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T-50 비행기 사준 건 고마운데. 그 얘기 이제 그 북한 쪽에서 이제 김정은이 그런 스카르노 평화상 이런 걸 받았다 하니까 그럼 뭐 우리 인민들 배급도 안 주고 굶어 죽이는데 뭐 그런 사람이 우리 평화도 보장 못하는 사람이 그런 상 받았다니까 뭐 차라리 뭐 그러면 그 히틀러나 도저히 히데키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예요? 네. 히틀러가 평화상 받냐? 참 그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뭐 그 좀 도저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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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신적으로... 반인륜 행위를 핵과 미사일 가지고 국제사회를 끊임없이 공갈 협박하고
지금 입한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굶주리는데, 이런 수억 달러 들여가지고요. 예, 그런 말입니다. 예. 뭐, 게다가 뭐, 그러시면 한편으로는 저 얘기는 아마 저 북한 주민들 잘리겠지만, 우간다 대통령인가요? 예, 뭐 베세니 대통령 같은 경우 이걸 거부하고 있죠. 예, 북한 김일성상 안 맞겠다는 건 아마 북한 주민들이 모르겠죠. 그렇죠. 예, 이번에 가장 관심줄이 중에 하나가 자리 배치입니다. 네. 보시겠습니까? 2012년도인데요. 네. 김정은에 가까울수록 권력 서열이 높은 겁니다. 김영남, 법적으로는 북한 최고 지도자죠. 네. 예. 국가 수반이죠. 예, 수반 김영남이 있고 최룡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이 김경희입니다. 백두혈통 네. 김경희가 있고 네. 이 끝에는 중간에 사람이 네. 생략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네. 장성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극렬, 이영호, 김원웅. 김원웅이 네. 이때도 보위부장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네. 보위부장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네. 2012년인 김원웅이 보위부장. 아, 2012년. 예. 12년이니까. 보위부장이니까 네. 보위부장. 오극렬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극렬이야말로 진짜 핵심 예. 그 만경대 학파로서 아버지 때부터 가장 핵심 인물로 내려왔는데 지금 뭐 수청 다 당했죠. 여기. 예. 김경희 뭐 장성택까지 여기서 지금 네. 장성택 고사총에 네. 맞아 죽었습니다. 네. 고사총으로 네. 처형을 해버렸고 네. 김경희는 실제로 지금 현재 사망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네. 김영남 나이도 많고 네. 뭐 유명무실한 있으나 없으나 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리영호도 뭐 2012년 7월 달에 처형당했죠. 그래도 처형당했다고 네. 돼 있고 네. 이 오극렬 오극렬의 아들은 지금 당에서 지위를 지키고 있지만 오극렬도 밀려나 오승룹이라고 네. 북한에서 유명한 한명 밀려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기 주요 인물 여덟 명을 꼽았는데 이 중에 하나, 둘, 셋 처형당하고 네. 이 사람 사라지고 실제로 절반 이상이 다 실각을 하거나 쫓겨나거나 총살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2015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아마 김영남은 여기 맞겠죠. 네. 김영남은 가장 거기 가까이 그리고 네. 상임위원장이니까. 예. 김영남 옆에 김경희 자리에 혹시 김여정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지금 예. 김경희 자리에 김여정이 차라리 그 저 생각은 네.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김여정 안 나온다. 전면에네. 아, 예. 내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이제 정치국 위원도 아니고 시장으로는 예. 지금 당장연 위원 겸 선전 부부장, 예. 부부장, 선전 선동 부부장이니까. 어쨌거나 지금 보시죠. 이 김경희 지금 사실 사망으로 알려진 백두혈통이라고 한 김정일의 누이 김경희의 자리에 역할은 김여정이 하고 있지만 김여정이 이 자리에 나오진 않을 거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 서열도 실질적으로 김여정이가 그 오빠에 대해서 많이 돕고는 있지만 공식적인 당 서열로서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 옆에 군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네네. 이쪽으로 네. 최룡에는 최룡의 자리 지금 요번에 황병서가 앉았어요. 네. 그러면 네, 네. 황병서가 이 자리에 네, 가고 네. 그다음에 오극렬도 사라졌네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영호도 없어졌죠, 지금. 이영호도 없어지고. 차라리 제가 볼 땐 김영남, 황병서, 최룡예가 이 자리가 될지 요 옆자리 될지고 김원호이가 상당히 윗자리에 예. 오르고 김양건이가 최근에 굉장히 부상합니다. 예. 그래도 김양건이가 김원호이보다는 더 앞쪽은 안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예, 예. 김원홍을 한 이 정도에 놓고 네. 네. 예. 김원홍을 이 정도에 가고 뭐 아마 김여정은 아니라고 하니까 김양건이 이쯤 가고 유이산 중국 저 예. 그 정치 서열 5위 유이산 유윈산. 그분이 네. 아마 저 옆에 설 것 같은데, 한병서 자리에. 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네, 그렇게 세웁니다. 아, 그렇네요. 마치, 그러면. 마치 우리, 유이산. 열병식에 갔을 때 박 대통령님이 섰던 것과 같이. 예, 예. 푸틴이 섰던 것 같이. 그러면, 자, 제일 끝에 네. 김원홍 정도가 앉고, 그 다음에 최룡의 정도가 앉고. 근데 저는 황병서는 이 대해서 그 예, 이쪽으로 보내고 예. 여기에 예. 중국 예, 예, 예. 상무위원 예, 예. 중국 예. 상무위원 예, 상무위원 유인산 예, 유인산 그 사람이 앉는다. 어쨌건 저희가 보면 다시 여기를 한번 보면 참 그렇습니다. 참 슬픈 비극인데 장성택은 총살을 당해서 고사총에 죽고 김경희도 병 걸려서 결국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고 늙어서 나이도 많고 유명무실 리영호, 처형, 오경렬 밀려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역할이 강화되거나 김정은 시대에 떠오르는 사람은 결국 이 김원홍 그리고 네. 최룡의 정도 김진남
예? 김기남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원래 끈질기게. 있었던 예. 유일하게 김기남은 김일성 때부터 계속 오는 몇 안 되는 사람 북한에 있을 기필사 아닙니까? 예, 예. 김기남. 예. 결국 저희가 주목해야 할 사람 중에 하나 김은옥입니다. 네. 김은옥이 지금 김정은의 뜻을 받들어 모든 이 간부들의 비리를 파내고 다니면서 이렇게 염탐을 하는 그 역할로 그렇습니까? 김은옥이 제일 지금 북한에서 왜냐하면은 김정은은 예. 김정일과 다 달리 파워 권력 기반이 당과 군의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보로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 국가 소위 말하는 이 국가보위부에 굉장히 파워를 줘가지고 2012년에 김정은이가 특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처벌하고 후보고 하라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안에 김원웅과 황병서의 이 권력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예. 어찌됐건 거예요. 네. 여기 많아봐야 결국은 무슨 일을 해도 네. 총에 맞지 않을 사람은 딱 김여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네. 항상 위험한 상황이고 네. 사실 이렇게 외빈들 말고 저희가 관심 가는 사람이 사실은 신은미 그다음에 이제 유인산 말고는 지금 예. 한 20개국에 20개국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중국을 빼고는 전부 뭐 문화친선협회 단장 뭐 이 수준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 아프리카 국가에서 몇 개 오고 해도 이름도 없는 국가고 하니까 유인산이 안 와줬으면 3만 명을 동원해도 이거 껍데기죠 사실. 네, 사실 유인산도 중국에서 파견할 마음은 추호도 없죠. 아 네. 트레이드 오프한 거죠. 달래기 위해서. 아 달래는 것보다 하지 마라. 제발 장격 장거리 로켓을 안 쏘겠다는 조건도 없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네. 트레이드 오프한 거예요. 왜 이번에 보낸 거예요? 예, ICBM을 못한 원인이 첫째 원인이 어디냐면 북한에서요. 중국에서 이번에 9월 3일 날 그 연병식 할 때 압록강 두만강 국경 지역에 있는 7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채널을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네. 아 우리 김정은 정말 왕따 됐네. 엄청난 국내적인 망신했거든요. 예. 그 저승사자라는 김원은 국가보위로부터 그런 보고가 다 올라옵니다. 김정일이라는 예. 게. 그러니까 그 만약시 ICBM 그 하면은 원래 10월 10일 하려고 했죠. 하면은 중국 공산당에서 사람 안 온다니까. 아, 이 내부 민심 동요를 위해서 그러면 옆에 나가 뭐 왕따 아니다. 중국 공산당 강 정치위원회 한 사람 안 세워둬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그 사람을 세워두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지금 ICBM을 실어 못한 거지. 제 생각에는 간 다음에 12월 달 무조건 합니다. 저는 한번 10월 20일 이후. 예, 언제냐가 문제라고 했는데 그럼 열병식 무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KM8. 하늘 높이 쏘아 올려서 상대편에 공격할 때는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까지가 나왔는데 네. KN08이 2013년에 예. 실제로 2012년 13년에 예. 나왔지만 2012년도에 잠깐만요 얘기를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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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12년 13년에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저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요번 주 나오면은 저게 사실은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예, 예, 예. 또 사실은 뭐 잠수함 탄도미사일 저는 그거는 완전히 그 더미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나와도 그건 가짜예요. 예. 가짜고 뭐 크게 저는 몰라 우리 문 기자님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요번에 새로운 대단한 게 별로 나올 게 없다. 무인기 네. 같은 것도 표적기를 넘어가서 과연 무인 정찰기로 이 진짜 전략 폭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될 것인가 그것도 안 하고 다만 방사포 같은 거를 조금 더 사거리도 크고 유도탄 유도 시스템 같은 정도지 소리만 크지 별로 먹을 게 없는 잔치 예. 모르는 사람들이나 속이지 그런데 크게 기대 않습니다. KN08이 탄도 대륙간 탄도 일단은 만약에 그 기술이 제대로 됐다면 12,000km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제 KN08이라는 게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2010년도 처음 발견됐을 때 KN08이라는 가명칭으로 일단 불려져서 지금 오는 거고요. 예. 이번 행사 때 어떤 명칭으로 불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 이제 아까 2012년 최초에 등장을 했었고 2013년도에 또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KN08 일단 사거리상으로는 12,000km. 이론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날릴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예. 문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장 핵심 부분이 대기권 재진 기술입니다. 예. 이 기술은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무용에 가까운 일단 무기지만 예. 중국 같은 경우에 자신의 군사굴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줬지만은 오히려 낮췄죠. 자극한다는 측면 때문에. 그런데 아, 예. 중국 이와 반대로 북한에서는 모든 동원될 수 있는 보여주기를 다 꺼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 저기 무인기도 나왔는데 기존에 우리 남측을 침범했던 소형 무인기와 다르게
비교적 덩치가 큰데 이게 이제 MQM-107이라 해서 원래 미군들이 표적기로 사용돼 있던 아무런 별 의미 없는 무인기였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베트남하고 일부 이제 이란이나 이런 지역에서 카피판이 돌아다니는 건데 저게 정말 무인기로서의 정찰 기능이 있는지도 일단 의심되는 부분이고. 예, 장난감 비슷하네요 보기에. 결국은 저걸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빈자의 허세다. 예, 빙자, 예, 빙강 요란하다. 아주 중요한 걸 얘기를 했어요. 빙자의 허세인데 실제로 2013년도 핵배낭이 나왔는데 그 핵배낭을 그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안에 휴지 들었다면서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배낭은 실제로 23, 38cm예요. 예. 근데 그때 미국 애들이 덩치가 북한 애들보다 훨씬 더 큰데 쟤들이 전번에 가져온 건 45, 50cm야. 애들이 뒤로 넘어질 정도로 큰 걸 이걸 실제로 가져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조셉 벌뮤데스란 친구가 사실은 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라든가 뭐 인텔리전스라 세계 최고의 분석가예요. 그 친구가 계속 한 40년 이상 북한 군사 무기를 했는데 역시 그 친구도 같은 분석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크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에서 핵 탄두를 소형화 전술화된 전술핵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안정성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냐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 상당히 그 특작부대원들이 저걸 휴대하고 돼서 주요 거점이라든가 주요 시설 또는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인구 밀집 지역에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타임과 시간에 의해서 폭파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만큼 고도의 정밀적인 유도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에 대해서 때는 네, 그러면 없다라는 거죠. 다음 얘기해 보시죠. 우리 송영선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는 그 얘기했거든. 잠수함도 아닌 것 같다 얘기했는데.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 더미탄으로 그냥 보시죠. 네네. 네. 조선중앙TV에서는 이게 뻥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잠수함 탄도미사일 완성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조선중앙TV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시 알려지고 영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 사출 시험이죠. 아. 당연히 영상은 있었죠. 최초에는 사진만 먼저 나갔습니다. 사출 시험.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네. 영상을 내보낸 건데 네. 영상에 나오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사출과 미사일이 날아가는 건 다른 완전히 겁니다. 달라요. 한번 들어보고 한번 말씀하시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발사 기술이 완성됨으로써 산군 조선의 자주꾼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 세력들을 이미 수역에서 타격 소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 무기를 가지게 됐으며 저 뭐 말이 좀 과장이라 하더라도 잠수함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높은 기술이 필요한데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 영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저 그림. 저게 가짜다. 옆에 말 그대로 사출 시험. 이게 잠수함에서 출발해가지고 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시험에 불과한 예. 거예요. 첫째로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골프함, 소련 구소련 골프함을 개조해가 3,000톤 이상을 만들었다 갔는데 북한의 현재 현장이 배치된 게 3,000톤이 없습니다. 3,000톤 이상이 돼야 저 잠수함 진짜 발사 전략 미사일이 될 수 있는데 첫째로 그 함 자체가 그만한 크기가 없고 예, 일단은 예. 이번에 네. 그 소위 열병시에 무력시에 SLBM이라든가 잠수함 탄도탄이라든가 예. ICBM 이런 걸 이제 등장을 시킬 겁니다. 등장을 그렇죠. 시키지만 예. 그게 실제 현실에서 실용 가능한가 그건 이제 예. 아주 그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죠. 예. 왜 저런 거 자꾸 하냐면 그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소련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소련에 대한 향수. 소련에서 매해 군사급 피러디 했거든요. 예. 김일성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저 소련이 하는 군사 피러디 저것대로 담가라. 이제 우리 교수님도 얘기하시죠. 오죽하면은 그 ICBM 그때는 없었는데 그 비슷한 걸 해가지고 뭐 이게 종이 마분지를 만들었는지 무슨 예. 뭐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는지 예. 모르겠지만 그 국민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여서 끊임없이 새 가시를 하자는 거죠. 예. SLBM을 아까 전에 지금 요번에 보여줄 거다 개방할 거다 그리고 북한 대동강에 군함을 띄울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예. 있는데 그 대동강이 지금 뭐 한번 감사 왔다면서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대동강이 그 평양까지 가려고 그러면 만재배수량 30톤 그 통통배 통발화선 정도밖에 못 갑니다. 유랑. 아, 대동강으로는 잠수함이 못 들어가는 거군요. 못 들어갑니다. 일단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94m밖에 안 됩니다. 94m니까 지금 가뭄입니다. 예. 가뭄 들었거든요. 남포 간문 열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 함을 못 보내는 게 있고 정 만약에 한다 그런다면 견인 차량에 얹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 정도 수준이겠죠. 예. 수심 4m라고 얘기한데 수상함도 전투함이 되려면은 이 깊이가 진짜 그렇죠, 예, 깊이가 예. 수십 미터가 넘어야 되는데 수심 4m의 종이 배는 띄울 수 있죠. 수심 4m 그럼 예. 여름에 갈수기 거기에 잠수함이 다닌다 이런 얘기는 참 코미디 픽션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 소설에 가까운데 어찌됐건 뭐 이번에는 겉으로 보이는
급주기, 폼잡기, 내부 국민용에 그칠 거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죠? 예. 내부 국민용이 제일 큰 마지막으로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 이후에 오늘 이번에 창건일 행사 직후에 만약에 발사를 한다? 그 부분까지도 말릴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은 역대 주석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아주 단호하고 강경하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일찍부터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자기들이 반대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해가지고 이제 리얼시탈까지 전격 확인했는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절대 반대입니다. 예. 절대 반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수도 계속 반대 견지, 반대를 강화할 것인데 김정일은 뭐 북한이란 나라가 예측 불가하고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계기로 계속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북 억지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고요. 네. 특히 오늘 참 재밌는 걸 알았습니다. 대동강 수심이 4m밖에 안 가는데 수심 4m짜리에 엄청나게 큰 잠수함이 다닌다는 걸 보니까 북한 참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KBS 이사입니다. KBS 조우석 이사는 고영주 이사장, 박문진 이사장은 우리 시대의 의인이라고 고 이사장 편을 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다시 확신을 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신은숙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이남희 채널의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좀 반가운 분. 네. 이름도 발음도 어렵습니다. 펠르랭 장관, 프랑스 장관이죠.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플레르 펠르랭 장관. 플레르라는 것이 불어로는 바로 꽃이라는 뜻이죠. 예. 한국 입양아 출신이고요. 그 프랑스에서는 아시아계 최초의 장관입니다. 아, 그리고요, 아시아계 최초요? 네, 그 예. 1956년 한국 입양아가 세계에 갔는데 그 한국 입양아 16만 명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처음 배출된 바로 장관이기도 합니다. 예. 펠르랭 장관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20분 동안 면담을 나눠서 또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요, 그 펠르랭 장관이 바로 예. 이제 한국에서 1973년도 8월 달에 길거리에서 버려졌다가 아, 길거리에서 버려졌다. 네, 그렇죠. 아이고, 예. 그래서 6개월 만에 바로 프랑스 입양도 있는데 왼쪽은 바로 그 어머니, 입양한 그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어린이 시절에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유, 근데 좀 어떻습니까? 좀 저는 자랑스럽기도 한데 미안하기도 합니다. 16만 명. 지난 60년 동안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 때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많은 분들이 아기 그러니까 아이 상태에서 해외로 입양이 너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로서는 사실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의 어떤 그 뼈아픈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 면인데 지금 이남희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조금 고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양어머니가 양부모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을 프랑스 호적에 남겼습니다. 종숙. 예, 그러니까 완성된 여자라는 이름에서 입양이 됐지만 너의 뿌리, 핏줄, 혈통인 한국을 잊지 마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남겼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아는 이름은 플레르 펠르랭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전체 이름은 결국은 종숙 플레르 펠르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종숙 플레르 펠르랭. 예.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 이 참 그 부모들의 어떤 사례가 정말 깊다. 특히 이제 아버지가 그 핵물리학과 교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까지 와서 저렇게 어린 시절에 색동호흡까지 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지금 한국에 왔는 것이 한국과 그 프랑스 사이에 그 지금 이제 한불 수교 그 교류 130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왔는데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체육부 장관 프랑스에서 네. 지금 현재 문화통신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의
그런 어떤 저 어릴 때 배경이 지금 다른 어떤 장관도 아니고 문화부로 장관으로 컸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미고사라고 한번 정하고 사랑까지 해요. 사랑까지 해요. 그때는 이제 저 우리나라가 이제 고아수 출국이라는 오명을 쓴 적도 있는데요. 말씀대로 당시에는 이제 산하 제한 정책하고 더불어서 많은 숫자의 고아들이 이제 해외로 입양이 돼서 전 세계 현재 공식적으로 봐도 16만 명인데요. 현재도 그 입양된 입양아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목적은 꼭 부모를 찾기라기보다 내 뿌리 근거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가 많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종숙 장관님께서는 상당히 한국에 오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죠. 그래서 종숙하니까 이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이제 한문을 보시면 어른들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우리가 마칠 종자로 알고 있는 종자가 완성되다는 뜻이 있는 완성되다. 거죠. 그러니까 양부께서 자신감 잃지 말고 본인의 인생을 완성시켜서 살아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한 생각. 그런데 보니까 이게 참 우리 뭐 동양인에 대해서 또 프랑스인들이 동양 여성에 대해서 독특한 그 매력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꽤 인기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뭐 예능 프로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예. 시청자들과 소통하기도 하고요. 예. 그 올랑드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그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제 IT 정책 보좌관을 하면서 굉장히 영향력이 높았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출연하면서 인기도 많은 편입니다. 예. 여성 정치인들 그 모임에서도 회장을 맡을 정도로 우리 저 큽니다. 한국이 낳은 월드스타 가수 네. 싸이 씨하고 또 펠레링 장관이 만났습니다. 오른쪽 펠레링 장관이고 왼쪽에 누군지 아시죠? 싸이 씨가 예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싸이가 2013년에 프랑스 칸에서 열린 대중 그 문화 축제에 갔을 때 바로 펠레링 장관을 만나서 예. 이 사진을 올리면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하고 싸이도 바로 펠레링 장관 만난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하나만 좀 확인을 해볼까요? 펠레링 장관이 본인이 버려지고 입양되고 장관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1970년대 많은 아이를 입양으로 보낸 집단 죄의식이 있는 것 같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식이 있는데 근데 그 죄의식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인들이 죄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끈을 다시 이어 아이들이 우리가 못 살 때 떠나보낸 아이들이 잘 있는지 보려고 한다. 지금 굉장히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어린 시절에 버림받아서 정말 영문도 모른 채로 해외로 이국말리 먼 땅을 간 건데요. 예. 대부분의 이제 감동들하라면 저렇게 했을 때 돌아와서 성인이 되면 자기 어머니를 찾는다든지 피지를 찾을 텐데 제가 볼 땐 그런 기사나 관련 내용도 없었던 2년 전에 인터뷰에서요. 예. 펠레링 장관한테 기자가 물었습니다. 친부모 만나고 싶지 않나? 만날 기회가 없냐고 물으니까 NO! 그러니까요. 하고 아주 짧게 나는 친부모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드라이하다는 입장이 바로 그런 식의 굉장히 성숙된 자기 적대성을 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16만 명이라고 이야기되지만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 우리의 고아 수출국 때문에 희생을 당했던 분들도 그 나라에서도 성공해서 자기 뿌리를 갖고 정체성을 갖지만 또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나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좀 혈가분하게 갖는 그런 성숙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또한 이제 이걸 보면 저는 하나 뭘 느꼈냐면 좀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 또 그들 사이에서 난 또 혼인된 자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는 선진국이라는 게 저 해외에서 입양된 한국계의 여성이 문화부 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용과 관용의 나라라는 게 장관도 두 됐죠. 번째예요. 그렇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장관, 중소기업 장관 하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가 된 지가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나라의 강요 중에 동남아 출신 또는 동남아에서 온 부인이 와서 난 아들, 딸 이런 사람들 향후에 장성해서 예, 예. 장관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이자스민 의원 네, 그렇죠. 국회의원이 벌써 이제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네. 그와 같은 단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필리핀에서는 한국이 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프랑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톨라랑스 어떤 관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듯이 아마 지금 동남아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그 더 융화 정책, 더 외국에 있는 분들을 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전날 어제인데요. 네. 지금 두 분 만나는데 어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20분 동안 이게 좀 예. 짧은 시간 만났는데 어떤 말로 막 그 얘기 나누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통역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거의 뭐 한국말로 얘기를 나눴지만 박 대통령이 또 프랑스어를 잘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부르지 마시죠. 짧게 예. 이제 좀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지 않았을까 싶고요. 굉장히 훈훈했고 다음 달
3, 4일쯤에 바로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올랑주 대통령의 친서를 바로 이 펠르랭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참 기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린 아이를 저쪽 입양이 돼서 그 사람이 장관이 되고 그 장관이 프랑스 나름대로 선진국의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찾아온다.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프랑스가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유학도 네. 하셨고 맞습니다. 유학 2013년도인가요? 유학할 때 하숙집 주인 아주 네, 만났잖아요. 네, 네. 그때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유학하실 때 하숙집 이를테면 주인 아줌마, 주인 아주머니와 나눈 대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꼭 가보고 싶었는데 결국 가고 떠나게 돼서 아쉽습니다. 40년 됐는데 이렇게 또 다시 뵈니까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Et vous vous rappelez la maison où nous étions? 물론이. 아직도 있습니까? Toujours, oui, ça n'a pas changé. 대통령 박근혜 말고 인간 박근혜로 봤을 때 어찌 보면 갓 프랑스 유학 갔을 때의 인간 박근혜가 가장 행복하고 평범하고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박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그때 무슨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나의 미래를 그 프랑스 유학 시절 그려봤는데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단란한 가정 꾸리고 싶다 이런 바람도 가져봤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유학 시절은 6개월로 짧게 끝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 당시에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뭐 청와대 꽃이 피고 무슨 뭐 동물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프랑스 막 보내줬다고 하죠. 예, 그래 보면 누구나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는 딸바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유학 시절은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편지를 주로 주고받았다고 해요. 예. 박 대통령도 뭐 어쩔 수 없이 딸바보라서 청와대에 있던 사진을 찍어서 일리 설명과 함께 편지를 보냈고 그다음에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답장을 받는 것을 그렇게 낙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지만 한 아버지로서는 이제 별 수 없는 딸바보였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되어 있는 정치인 박근혜지만 그리고 여야의 그 격랑 속에서 또 여당 내부의 또 친박 비박사의 격랑 속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저 20대에 유학 갔던 그 시절만큼은 자연인 박근혜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이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유경수에서 피격 사건으로 급거 귀국을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원치 않았던 영부인 대리 행실을 하면서 이제 사실 정치 입문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저 때가 마지막 자연인의 시대고 예. 돌아와서는 이제 정치인의 또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선종하신 예. 김수환 추기경께서 쓴 책에 보면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평생의 꿈이 기찻길 내고 막살이에서 오손도손 아내와 아들 놓고 살고 싶었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젊으실 때 그랬습니다. 꽃다운 꿈 많은 아가씨 유학생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비극적인 원치 않는 그렇죠.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 부음 듣고 부랴부랴 귀국을 했죠. 예, 당시에 또 프랑스 언론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이제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이제 여러 매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바로 지금 보시는 건지 르 피가로의 보도였습니다. 2013년에 바로 박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 방문할 때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오를리 공항에서 동북아의 첫 번째 대통령인 박근혜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방송을 다 떠나서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지극히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뀌기도 합니다. 꿈 많은 아가씨 박근혜를 인생을 바꿔놓은 그 사건 현장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국립극장 광복절 경축식장 북한의 사주를 받은 제1동포 문세광에 의해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습니다. 예, 저기 뒤에 가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유경수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입니다. 국장이었고요. 사실 국장이었고 오늘 그러니까, 보니까 그 펠르랭 장관인가요? 어릴 때 세 살 때 버림받아서 유학 가서 그 나라에서 아시아계로 최초로 장관이 된
페르랭 장관 못지않게 박근혜 대통령도 비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좀 있네요. 예. 그 원치 않은 이제 정치인의 길로 들어와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또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결국은 아버지도 또 원치 않은 비극적인 또 최후를 지켜봐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진행된 한국 정치사의 경랑 속에서 또 원치 않은 유폐 생활도 해야 됐었고, 그리고 또 불려 나와서 또 이 여당의 비대위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미 선거의 여왕, 선거의 달인으로 또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지금 대통령이 이르고 대통령 퇴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74년도 이후의 그 삶이라는 건 정말 정치인 박근혜로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 굴곡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박근혜 대통령만큼 드라마 같은 삶을 삶은 그렇기 때문에 것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서전 이름이 뭐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가장 기뻤던 프랑스 6개월 유학 동안 그 끝이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뭐 그 정치 9단을 넘어서 누군가는 정치 10단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어떤 본인의 강인한 어떤 그런 경험을 극복한 경험 속에서 현재 그런 내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이 얘기는 이 얘기 우리 저 대통령이 2013년도 얘기인데요.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드라마틱한 삶 속에서 절망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본인의 꿈 많던 네. 대학생 시절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는 제가 젊은 시절에 미래의 꿈을 안고 유학을 왔던 곳인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학 생활을 접고 귀국해야 했었습니다. Tout d'abord, nous devrons commencer par le domaine des nouvelles industries d'avenir. Ainsi, la coopération bilatérale pour l'économie créative aura des effets considérables. 지금 프랑스에서 전부 저렇게 발음 프랑스어로 말씀하셔가지고 프랑스 언론으로도 극찬을 받았고 발음이 너무 좋다. 프랑스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 속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 10단이라고 하면서 최근에 2년 논쟁 있죠. 뭐 국정 교과서 문제,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 공산주의자다 이런. 이념 논란, 특히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 10단인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먼저 공격을 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해석이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젊은 청춘, 그다음에 꿈 많은 여성, 소녀, 그리고 사실은 20대 여성들이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원치 않는 귀국으로 이제 정치인의 역정을 걸어온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인함과 원칙, 소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서 내공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픔이라든지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것들 계속 억누르는 데 익숙해 왔지 않겠습니까? 예, 예, 40년 동안. 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사실 저기 동생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섭고 굉장히 단호한 예. 물러서지 않는 그러니까 유승민 파동 이후부터 사실은 김무성 대표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또 그런 강인함이 굉장히 강한 원칙적인 단호함과 무서움으로 또 내려오는 것 같기도 예. 해요. 교수님 예. 그 말씀은 본인에도 엄격하고 타인에도 그렇죠, 엄격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 역사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10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본인의 단호한 본인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와 야권 보수와 진보의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4대 개혁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의 하나의 정치가 아닌 예. 정책적 어젠다로 던졌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로 끌어들이고 보수와 진보 그리고 유신 대 비유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나오는 반응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것이 내년 총선을 노린 이른바 보수 대결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음모를 분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당 내분 문제 같은 것도 이것을 정치 문제화해서 정면 대응하겠다 해서 거꾸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만약에 그 청와대에서 이것이 정책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물론 보수를 결집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야권에서도 야권 재결집을 하는 어젠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로 입장에서는 약간의 모험성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선제 공격을 했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한 적이 있나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나 내 입장이 과거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항상 똑같았죠.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고 미래를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과거 권력만 갖고 물그러졌던 세월이 더 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보수 세력이라고 지칭한다라고 하면 그 보수가 생각하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이제 보수층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색을 뺀다 라고 하면 과거에 대한 향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 부자라는 인간적인 면 말고 우리나라 경제가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꽃을 피웠던 미래가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보수층이라는 건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과거에서 현재 미래가 변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대통령께서 뭐 야당 주장대로 뭐 음모론이 맞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기존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유지하신 것이든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의 말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현실적인 지지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유승민, 한때 잘 나갔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대구 동의리 지역구죠. 네. 지역구의 여론조사인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지금 52.6%인데 일본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인데 저게 얼마 전보다는 당시 유승민 파동 있을 때보다 늘어나는 수치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금 반기를 들었던 유승민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파동 있고 나서 유승민 대표가 이른바 뭐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야권 내에서도 러브콜을 할 정도로 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전국적 지지도와 저는 그 인지도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는데 예. 대구만큼은 저렇게 부동의 박 대통령이 옳고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민심이 높다는 것은 대구만 안 그렇죠. 경북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굳이 대구만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대구 동을 지금 이야기를 하셔도 돼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전국적 차원에서 유승민 대표에 대한 지지와 느낌하고 그렇죠. 대구 동을 지역에서 유승민 대표에 대한 느낌과 지지는 좀 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이라는 분이 사실 유승민 파동 있기 전에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분은 좀 아니었거든요. 네, 그것이 네.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지지나 이런 걸로 굳어진 건지 일시적 당시 유행이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동을 안 떠나겠다? 네. 어떻습니까? 절대 안 떠나겠다 그러죠? 네, 본인이 정말 이 지역에서는 계속 머물겠다. 뭐 일각에서는 뭐 수도권이나 이쪽으로 출마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역구를 떠날 수 없다. 끝까지 여기 지키겠다라면서 탈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탈당을 불사하고서라도 이 지역구 남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 외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 편에 있는 누군가와 박근혜 대통령 반대편에 있는 유승민 또는 김무성 쪽에 누군가와 이걸 대리전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예, 대리전. 옛날에 이제 귀족들이 자기 밑에 있는 기사들을 보내서 네. 서로 싸우게 하듯이 지금 대통령과 유승민 이렇게 굳이 두 사람의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천 연수구 한번 볼까요? 인천 연수구인데요. 여기는 민경욱 청와대 전 대변인이니까 왼쪽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편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유승민 전 대표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민현주 의원 맞습니까? 예,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의 경우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원내지도부에서 손발을 맞췄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 계로 분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민현주 의원의 경우도 지금 현재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여성학교 출신이고요. 근데 이제 인천 송도 쪽에 가서 열심히 이제 지역구를 닦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친박 핵심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바로 민경욱 전 대변인과 민현주 의원이 또 맞붙어서 새로운 네. 또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맞붙으면 누가 이길지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는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울 서초 갑입니다. 여긴 또 이제 조윤선 예 대통령께서 유사시에 큰일이 휴전선에서 벌어졌을 때 밤에 가서 대통령을 깨울 수 있는 둘 중에 한 명의 여성이라는 조윤선 예, 전 정무수석과 이혜훈 의원. 그런데 지금 조윤선 예. 전 정무수석의 경우는 아직 어느 지역구 나가겠다 밝힌 적이 없어서 아직은 예.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경우는 세화여고 졸업했고 그 서초갑에 매우 인연이 깊기 때문에 저곳에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혜훈 전 의원은 며칠 전 제가 따로 된 적이 있는데 예, 뭐래요? 지금 지역구 열심히 닦고 계세요. 그래서 닦고 있다. 그래도 또 이혜훈 전 의원이 굉장히 어떤 좀 전투력 강하고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라면은 또
조윤선 전 수석은 좀 우아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풍부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굉장히 대외적인 이미지가 예. 좋은데 두 분이 맞붙는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경선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유승민 전 대표 대통령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유승민 대표께서 그런 얘기 했었죠. 청와대 을라들, 을라 경상도 사투리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뭣도 모르는 제대로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대통령이 심기를 거스른 것 같은데 그 입장에서 별로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조사를 하는데 민정수석실이 뭘 안다고 이걸 조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사업은 계속 진행을 지키더라도 저는 이 문제야말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제 말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민정수석실에서 뭐 KFX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쉽게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거하고 민정수석실이 뭘 한다고 이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의 이제 그 퍼스널리티랑 관련이 있는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아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도 굉장히 엘리트로 커왔고 엘리트 예. 성장했던 사람이고 엘리트란 이야기 들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유승민 수석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저 부분이 특히나 이제 청와대 신기를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좀 맥락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저희 아기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KFX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핵심 기술 네 가지를 못 받게 된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민정수석실 수사를 아니라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 지식이 없고 다만 청와대에서 방사청 사이에서 보고라든지 조사라든지 그때그때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절차에 봐야겠죠. 관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봐야겠죠. 그걸 민정수석에서 예. 보는 건데 유승민 대표는 전문적 지식 없이 절차만 가져도 되겠느냐라는 의미로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뭘 한다고 이런 말 하면 네, 그렇죠. 이 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청와대 을라들 투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예, 하고 있는데요. 예.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상당히 여전히 어떤 청와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이 뭐 이런 그 정책적 업무를 다 커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시각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한다는 것에서 이 그 감사원에서 안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대체적인 보완적 관계가 있는 것이지 보완적, 이쪽 A, 그렇죠. A, O, B가 아니고 A, and B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길을 여전히 가겠다라는 건 취지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당청이 한 몸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그 원내대표 때로 얘기를 했다고 네. 하면은 지금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은 좋겠습니다만 조금 코드도 맞추는 부분도 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의 말을 좀 팩트로 검증해 보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이런 관련 사건이 터졌을 때 다 조사하고 장관 평가도 하고 모든 일을 합니다. 만약에요 이걸 전문가인 국방비서관실에 맡겼다면 오히려 제 식구 감사기가 되기 때문에 또 공평하게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제시한 감사원 감사 필요하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예. 일단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 입장에서 부모한테 반기를 한번 들으면 뭔가 양쪽에서 명분이 있어야 한 발씩 물러날 것인데 그 명분을 제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었다가 계속 그걸 유지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릴 수도 없고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것 같습니다. 예. 참 말은 아다른 게 마다르고 어다니까 기본적인 예의는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생각이 들고 예, 예,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을 비난을 하셨으면 그럼 감사원은 어떤 면에서 나은지 그런다고 보면 가장 최고의 감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지 예. 그렇지도 않으면서 제가 무조건 비난하는 거죠. 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석사 또 외과에서 박사 이렇게 해서 바로 뭐 연구원이나 바로 학장실에 이어서 박사까지 되신 분들이 대체로 좀 그런 게 있어요. 니들이 뭘 알아? 나는 좀 알아.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문재인 대표 공산주의자 추가 2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방문진 이사장 외에 조우석 KBS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당 대표, 어느 당 대표하는 친구가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공사주의라는 말에 벌컥 화를 내는데 그 친구는 문재인 대표입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왜 공산주의자인지 모르는 것 같다. 공산주의 맞다는 얘기죠. 얘기하신 분.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신 고영주 이사장이
정확한 지적을 한 거라고 확신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저 또한 확신한다. 그런데 문재인 본인은 본인이 공산주의자, 왜 공산주의인지 모르고 있다. 굉장한 신랄한 비판이고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로 그 친구라고 했거든요. 신 변호사님이 아까 유승민 원내대표 이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비춰온다면 우리 조우석 저 분의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좀 평론하고 싶을 정도가 아닐 정도로 너무나 좀 막말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느 당의 대표라는 친구. 이 표현은 사실은 공식적인 데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요. 세작 간첩 이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가 우둔한, 예. 두드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나쁜 저질의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어제도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에컨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고용주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 확신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수사검사로 지휘했던 불임 사건의 자료를 다 보고 그것들 다 자기 팩트 근거라고 자기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심리적인 주관적 판단조차도 우리 동의하지 않는 바가 많은데 제가 볼 때 조우석 이사는 과연 그 기록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당사자도 아닌 것이고 예. 그리고 고용주 이사장이 했던 말이 무조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 확신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한 단계 건너가지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담당 수사검사도 아닌 사람이 아니, 지나가는 이야기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교수님, 제가 볼 때 뭐 꼭 수사검사해야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뭐 저 사람도 조우석 이사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 생각이 나름대로 본인 경험 속에서 확신할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 조우석 이사가 KBS 이사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누가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죠. 악마화하는가 악마로 만드는가 고영주는 비난의 독과사를 맞아야 할 뿐이 아니다. 우리 시대 의인이다. 무너지는 이념 대한민국 이념의 방파제를 온몸을 던져 막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를 공격하는 사악한 움직임이란 한국 사회의 좌편향화가 얼마나 위험수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통진당이 이적단체라는 것, 민중민주주의가 이적이념이라는 것도 고영주만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날 국감장에서 뜻밖에도 돋보인 것은 고 이사장의 소신발언이라는 이 칼럼을 썼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얘기 반대한다, 저 대권 후보한테 왜 공산주의자냐라고 하지만 이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반감을 이야기해볼게요. 예. 여기서 이분의 칼럼대로 한다면 그럼에도 그를 공격하는 사악한 움직임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좌표적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자유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 그런데 그를 공격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사악한 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 잠깐만요, 이쪽 좌편향에 있는 사람이 우파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분인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는 그건 너무 극단적인 논리라고 교수님께서는 봐요. 제가 볼 땐 합리적 상식에 근거해서 교수님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비판과 여기서 얘기하는 공격 아주 이 고영주를 괴벨스라고 할 정도가 돼야 공격이지. 그건 아마 이 고영 이분한테 물어보면 저까지 포함 분명히 될 겁니다. 내가 다 물어보고 물어보고 예, 예. 또 하나는 교수님도 예. 당연히 해당하지 않은지 당연히 물어보고. 예. 또 하나는 통진당 이적단체라는 거 당연히 이건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예, 예. 민중민주주의 공소장에 의해서 유죄 판결 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영주 박문희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라고 말한 것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벗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통진당이나 민중민주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리로 그것도 수십 년 전에 했던 논리로 공산주의자는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것도 논리의 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의 과장, 그 부분에 예. 대해서 합리적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용주 이사장 스스로가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에 일부 있었던 젊었을 때 좌파 논리를 가졌고 폭력혁명에 몰입됐던 그 사람들 수사했던 경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 그 경험 몇 개 가지고 거기와 연관된 모든 사람의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의 변화나 그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보지 않고 그냥 매도해버리는 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 정말 과도한 이념 공격이에요. 예, 예. 단정 짓는 것은 무엇이든 좀 위험합니다. 뭐는 네네. 누구는 누구 이렇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종북이라고 해산을 결정된 통진당과 선거연대하고 통진당 해산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
고영준 이사장처럼 단정은 짓지 않더라도 저 사람들 좀 공산주의에 이 정도 좀 동조하는 듯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견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헌법재판소 판결은 약 3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이제 통신학의 태동기부터 그 사람들의 인연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만 제가 그 판결을 뭐 충격을 받았던 무슨 통신당이 추방했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김일성이 백두산에 올라서 남겼던 어록죽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깊이 있게 이제 북한의 이념이라든가 이것이 깊이 박혀 있고, 종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추구한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전 솔직히 이번에 공산주의 논란과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건 도대체 공산주의가 뭘 말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전 없습니다. 예.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공산주의를 종북이라는 이념으로 같이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매도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고영주 의원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공산주의가 뭘 말하는 거냐? 그럼 뭘 그렇네요. 지지하는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조건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뭐라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 예. 단 한 가지 제가 추측을 해본다고 하면, 공산주의적인 것을 한번 추측을 해본다 그러면 통진당 사태에 대해서 야당이 원죄가 있죠.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무시하는 게 뭡니까?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예,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산주의라고 말한다라면 그 부분은 뭐 누구 어떤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무조건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공산주의자 중에 가장 극악한 공산주의자가 북한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을 한번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저녁 보내십시오.